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시장 모두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불확실성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보다 2.7% 오르면서 기대치를 웃돌자 반등 포인트를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7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0.4% 정도 오른 182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출발은 1828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1830선은 결국은 보지 못한 채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장중 저점이 1815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10시 구간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를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현재 꾸준하게 그 이후로 오후장까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까지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4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요. 오늘 쪽에서 특이한 점은 기관 쪽에서 매수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기관 쪽에서 개인과 함께 매수해주면서 외국인과 수급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200억 원 가까이 그리고 개인 쪽에서 17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을 합하는 것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맞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고 싶으실 텐데요. 삼성전자 3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0.8% 정도 오르면서 123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는 상승폭이 2% 가까이 나오면서 125만 원까지 올랐다는 점을 확인해 본다면 지금의 상승폭은 잠깐 줄었다는 점, 아쉽다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것이 현대, 기아차, 자동차주인데요. 중국에서의 6월 판매량이 좋았다라는 성적표가 발표되면서 결국에는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장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제장과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는 양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4% 정도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는 특히 1% 정도 오르고 있는데 신차 효과 그리고 해외에서 판매도 좋을 것이라는 보고서와 함께 기아차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도 1.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1.2% 정도 오릅니다. 크레드리온의 외국계 증권사에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계속 하락하다가 오늘장에서 6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등폭은 28,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7%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1.3% 정도 오릅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혼조름을 보이다가 하락과 그리고 상승이 반복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0.1포인트 올랐습니다. 0.03% 오른 515포인트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장 출발은 519포인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520선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했는데요. 이 520선이 코스피 5일선, 코스닥 5일선이 안착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결국 저항에 부딪히면서 상승폭을 줄여나가다가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로 했었는데요. 장중 저점이 514포인트 그러니까 다시 장중 저점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는 다른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소폭이나마 사주고 있다는 점이 코스닥의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쪽에서 172억 원 정도 매수하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 16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개인, 그대 그리고 기관의 매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오늘장에서도 5%대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램시마가 유럽에서 판매 승인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급등하다가 오늘장에서는 또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5거래일 연속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6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주가는 5만 2천원에서 현재 보시고 있는 4만 5천원대까지 내려온 거겠죠. CJ옷쇼핑도 0.7% 정도 하락이고요. 마지막에 보이는 GS홈쇼핑 마찬가지로 3%대로 홈쇼핑 관련주들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서울반도체는 눈에 띄는데요. LED 수요가 증가하면서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반도체는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주당 1,600원 상승해서 3만 4천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IT 부품주도 오늘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 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SFA가 3%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파트론 마찬가지로 1%대로 급등하고 있는데요. 파트론은 장중에 3% 이상 상승하다가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3%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 ICT가 지난주 금요일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13% 정도 급등했다가 어제장에서 하루 조정을 받았고 오늘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 강한 흐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사흘 만에 다시 하락해서 114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6원 70전 내린 1145원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장 기억하시겠지만 10원 이상 급등해서 1150원대로 진입됐었죠. 하지만 급등에 따른 차익 달러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는 1140원대로 다시 진입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코스피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방향성이 불확실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도 줄었지만 아직까지 매수를 기대하기에도 이른 시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오늘 시장은 좀 소강 상태로 보여집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416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지금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아직까지도 거래대금 현재까지 지금 나온 것만 한 1조 9천억 정도 되는데 최소한 4조 이상은 좀 나와주는 어떤 반등이 있어야 좀 의미 있는 반등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주도 업종이 좀 없다는 게 사실 좀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는 시장이 계속해서 좀 횡보할 때도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고 다른 종목들이 좀 빠진 데 반해서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20% 이상 고점 대비 지금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순환매가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는데 자동차 쪽은 그나마 좀 견조한 편이고요.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조선주들 상당히 좋았지만 오늘 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업종 순환매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딱히 어떤 주도주라는 그런 종목군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현재는 반등세가 좀 약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의 특징주 어떤 종목 꼽으셨는지요? 네, 일단은 오늘 가장 특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서울반도체하고 루메스인데요. 서울반도체하고 루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LED 조명 시장의 어떤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하락폭이 단기간에 상당히 컸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반대로 사실 주가가 다시 반등 줄 때도 상당히 좀 가볍게 좀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LED 관련주들 금호전기, 루멘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관련 종목들이 3%대 이상 전부 다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신호등이라든가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에 LED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효율 그리고 이제 블랙아웃과 더불어서 이제 정부 지원금까지 받아가면서 상당히 좀 앞으로 이런 성장성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4%대 나름대로의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애플이 9월 달에 아이폰 5S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중저가형 아이폰하고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따라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모바일 부품 쪽에 어떤 납품이 크게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군이고요. 최근에 상당히 좀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이제 전기차, EV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5천 대 정도가 팔렸다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외에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리켐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과 같은 지금 소강 상태의 장 속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종목들 관심 있게 오늘 특징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긍정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아직까지는 기다리면서 갈피를 잡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 흐름 속에 어떤 점을 체크해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의 어떤 거래대금의 증가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사실 5조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좀 나와줘야 사실은 이제 시장이 좀 정상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한 2조 원 정도 가까운 지금 거래대금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은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정강 후약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최근에 보면은 사실은 장 중에 주식을 사면은 꼭 종가에 이제 물려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정강 후약 이제 시장이 이제 시작하고 선물을 매수해서 베이시스를 확대시켜 놓은 다음에 다시 선물 매도를 하면서 선물 매도까지 동반해서 나오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시장이 뭐 2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다 그래도 거의 뭐 보합권까지 다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플러스권 살짝 만들어 놓은 이후에 내일장 기대를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식을 사면 영락 없이 올랐다 빠지면서 또 물리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오늘도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라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간만에 좀 상승해주고 있는데, 11,000원 정도, 아직 상승폭이 상당히 미약하긴 합니다만 하락을 일단 멈췄다는 점에서 좀 의미를 갖는 정도 수준이고요. 여기서 뭐 바닥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뭐 매수와 매도가 좀 팽팽하게 맞서는 어떤 그런 현상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지금 뭐 버냉키가 오늘 그 FOMC 회의록과 관련돼서 오늘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버냉키가 오늘 컨퍼런스 연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적 완화 축소 발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코멘트가 없었는데, 오늘 어떤 식으로 코멘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시장 변동성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정해질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은 상당히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어제 환율이 10원 급등했다가 오늘 다시 8원 다시 어제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달러 강세의 어떤 기저효과에 있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어쨌든 환율이 안정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버냉키 연설과 관련해서 오늘 미국장의 흐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거래대금이 증가하는지, 전강 후약 패턴에서 벗어나는지, 삼성전자의 반등이 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바닥을 확인하기도 이르다라는 판단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HMG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앞서 시장 흐름 살펴보고 왔는데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지수 영향받아서 상승 출발했다가 외국인의 매도 좀 밀리다가 중국의 경제 지표로 확인하고는 다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 연설과 FOMC 회의록 공개를 앞두고 눈치보기 장세가 심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서서히 어느 시즌 다가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T 관련주가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신지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선물적 흐름 살펴보고 와야겠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전에 개인이 공격조사 더니 현재 외국인도 소폭 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장 매수로 대응했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연거푸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현재 기준에서 공포를 살 것인가 아니면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라고 판단을 든다라고 한다면, 결론을 내어드리는 것은 저는 연거푸 이번 주 내내
지난주 금요일 부분에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에 어닝 쇼크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가이던스 하회 부분, 그 핑계김들이라는 것은 좀 인위적인 흐름들이 좀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뭐 하루와 이틀 차이의 변곡장에서 자바랜드 우상향 쪽이 열어두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제 전략을 떠나서 모두가 좀 웃을 수 있는 장세가 연출되는 마지막 진통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시장 출발과 함께 또다시 하단 부분의 하락 부분의 모멘텀을 가져왔던 것은 개인들의 포지션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들어왔다라는 부분이겠죠. 여전히 지금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천억대 규모 자체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지만 시장은 급반등 자체를 좀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왜 개인들이 시장에서 조금 자신 있게 매수분을 확대를 시켜주지 않고 오히려 매도로 일관 쪽으로 전환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오늘 우리들 표현대로 서프라이즈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열어두셔야 될 것 같겠고요. 그러다 그 속에서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변동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변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기준에서 거의 위아래의 하단과 상단의 중간 변곡 자체가 거의 1피, 1포인트 정도의 움직이다 보니까 종합지수상으로 보더라도 7.6포인트 정도의 차이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에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와 투신 쪽, 이제 투신 쪽이 상당히 이제 저와 같은 전략으로 모아가는 전략에서 바닥권에서 추가 매수 쪽으로 자금을 넉넉히 잡고 지금 올라왔던 상태였는데요. 일부 소폭이지만 조금 차익 실현 부분이 일부 나오는 부분이겠고요. 금융투자 쪽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으면서 콜푸트 옵션에 대한 양 매도 전략 부분에 대한 해지성으로 매도 압박 카드를 좀 내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 쪽을 잠깐 보면 개인들의 콜 옵션 자체가 지금 다 나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이 긍정으로 좀 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선물의 매수 포지션만 좀 빠져나가면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풋옵션 쪽으로 매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시장 쪽엔 슈팅을 오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깨끗하게 진행되고 있다. 눌림 자체적으로 변동은 커지만 눌림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을 가져나오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최근과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출발과 함께 관망세 일관되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비차익 쪽에서 매도 전환까지 전환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비차익과 차익 쪽에서 강한 리바운딩 자체를 지금 가져오면서 시장에 화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현물 쪽에서 일부 종목군들의 국한돼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좀 모두가 다 웃지는 못하는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물 갭 보정 차트인 10분봉을 가지고 대응력을 삼아보겠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옵션 만기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반드시 저는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강화되면 될수록 자신 있게 눌린 매수 최대한 저가에 사는 게 답이겠죠. 저가에 사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저희 주쌤의 알파 드라이빙 스쿨로 빨리 노크를 좀 두드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매수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눌린 매수 전략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35.85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오전에 좀 중요한 변곡 자리였었습니다. 이탈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이때 외국인들의 메이저 부분에 대해서 자금력이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였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235.85를 빠르게 밀어버리고 빠르게 반등 자체를 치고 오는 모습에서 종가상 강력 지지가 나온다라면 추가 반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가속도 이론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 힘들었던 하락 부분에 대한 가속도가 높아져서 그 브레이크를 만약 오늘 밟은 거라면 그 부분에 순차적으로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우상향 쪽으로 상승 쪽의 가닥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의 합성 포지션을 보면 좀 우상향 쪽으로 열어두고 있다는 게 가장 긍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마지막 넘어가 보면 아침과 좀 일단은 여러분께 생방송에서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같은 전략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위쪽 상단 238.80대를 상단으로 좀 열어두시고요. 이 부분이 열릴 경우에는 240대 부분까지 분명하게 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중간 밴드는 237.55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단 밴드는 236.15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235.85의 종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자. 만약에 지지가 나온다라면 우상향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변곡에 대한 상승 레인지는 내일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이 시장의 변동성을 주도하고 있다. 콜 옵션 쪽에서 개인의 물량이 빠져나가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변곡점 자리까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이 이어집니다. 네, 국내외 주요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서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슈메이커 박미래 증시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물량 부담에 코스피의 코스닥 지수가 좀처럼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보면 매도하는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떠난 줄로 말았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외국인들이 아시아 시장 대량 떠나면서 국내 시장도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지 분석해 주시죠. 예, 일단 올해 2013년도 접어들면서 약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10조 원이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일단 확실하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0조 7천억이 좀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의 네.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매도의 규모들은 상당히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는데요. 3월이 넘어서는 시점부터 매도 물량이 좀 급격하게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뱅가드 물량에 대한 청산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일단 거의 10조 원이 넘는 그런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매도의 물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 코스피에 대한 종목군들을 좀그 매도한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여전히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뭐 네. 3조 5,700억 가까이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 순으로 좀 보게 된다면 NHN, 한국전력, KT 순으로 일단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최과거에 올 연초에 상승을 좀 많이 했었던 유틸리티 섹터에 대한 차익 매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쪽을 좀볼 필요성도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과는 다소 좀다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거의 뭐 1조 원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요. 오늘 현재까지만 해도 9,800억이 넘는 매수 물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면서 여전히 외국인 쪽과 똑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6월달 시장 들어서면서 지수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는데요.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5,200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쪽에서 신용 잔고 물량들이 상당히 좀큰 폭으로 포진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 신용 부분들에 있어서 청산 작업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의 순매수 종목군들, 순매도한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파트론이나 셀트리온, SM, CJ E&M 이런 종목군들이 매도 상위에 좀 랭크가 돼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연초, 즉 작년 하반기 때부터 꾸준하게 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군들, 특히나 IT 쪽 섹터들이 상당히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좀 말이 많고 팔탈이 많았던 그런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분들의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됐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의 급락입니다. 오늘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예상에는 못 미쳤다는 분석으로 좀 주가는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전체 매도 금액의 70% 이상을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 네.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좀 반등, 0.9% 정도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네.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하회했다라는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나타났었죠. 일단 스마트폰 판매 대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시발점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 실적 부분들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추가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들
트렌드를 좀 보게 된다면 새로운 이 매수에 대한 재료가 좀 부재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상으로 좀 보게 된다면 IT 섹터 중에 삼성전자만큼 싼 주식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모멘텀이 지금 현재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일단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상승을 하고 그 상승을 할 수 없게끔 일단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IT 이야기가 나와서 좀 질문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글로벌 경쟁 업체인 애플, 이 월가 전문가들은 애플에 대해서 혹평을 내놓고 있던데요. IT의 부진 좀 전 세계적인 흐름인 건가요? 뭐 대형주가 좀 부진하네요. 예, 일단 애플의 주가도 네. 상당 부분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습니다. 일단 보고서가 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애플에 네. 대한 부분들,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대수를 약 20% 정도 축소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적힌 보고서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스마트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포화 단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제 향후에 이제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태블릿 PC 쪽입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도 태블릿 PC 쪽으로 또 어느 정도 영향이 그 확대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은 판매량을 20% 축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애플 같은 경우 태블릿 PC 쪽에서는 어느 정도 축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좀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스마트폰에서 이제 서서히 태블릿 PC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판매가 되느냐 이 부분들은 실적 그 3분기가 돼서야 일단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지만 무조건 매도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탑5 한번 꼽아봐 주시죠. 예, 우선적으로 가장 예. 일단 탑픽으로 좀 꼽을 수 있는 거는 자동차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아차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위 종목군들로 일단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기아차 일단 자동차 판매에 대한 대수가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진 시장뿐만 아니라 현재 신흥국 쪽에서도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공장 증설이 추가적으로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판매 대수는 좀 추가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신흥국 선진 시장뿐만 그 선진 시장 쪽보다는 신흥국 쪽에 대한 성장세가 더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외국인 쪽은 저가 매수를 일단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 하나 조기 종료 부분들이 하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출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생명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네.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막바지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막바지의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부분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면 아마도 대안주 성격으로서도 네. 이 보험 섹터들이 선택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네.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보험 섹터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그런데 이 보험주 네. 중에서 삼성생명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집중된 이유는 따로 있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전반적으로 네. 좀 보게 된다면 업종 대표주기 때문에 일단 그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네. 시가총액 부분들로 따져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대안주성인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놔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사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이나 여러 가지 보험사들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쪽에서도 진출을 해 있는 그런 상들인데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날 때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했던 부분들, 억눌렀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난 이후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섹터로 보게 되면 통신 섹터입니다. 과거에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인데요.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같은 종목군들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좋아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LTE에 대한 장비 이 부분들에서 시설 투자가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추가적인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투자를 했던 부분들을 이제 회수 단계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기 때문에요. 이러한 흐름들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지막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좀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은 매도를 매주를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거기에서 보게 된다면 코스닥 쪽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은 성광밴드라든가 서울반도체, 인터파크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피팅 업체로서 2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LED 업황에 대한 개선, 이 부분들, 정책적인 수혜 부분들과 맞물려서 일단 매수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파크 부분들은 지금 현재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를 하면서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질적 성장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터파크에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급 대 실적, 과연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이나 네. 실적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부족한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서로가 다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올라갈지 빠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에서 실적적인 부분들을 일단 먼저 놓고보다는 수급이 먼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일단 실적보다는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우선적으로 좀 압축을 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큐 힐링 레슨 함께하겠습니다. 네, 증시큐 힐링 레슨 힘차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요일 오후장 지수가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신지 연락 주십시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전화는 02-3153-161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제철이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 꽤 높죠. 144,500원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 매수하신 가격대가 245,000원, 좀 마이너스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은 유원컴택. 매수하신 가격대가 1,500원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코리아서키트. 매수하신 가격대가 2,680원이었고, 끝으로 동성제약인데요. 매수하신 가격대는 6,160원이었습니다. 예, 좀 손실이 많은 시청자분이신데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전주에 사는 네. 혜진이 할머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주에 계신 시청자님. 예, 제가 종목을 좀 미리 봤는데 손실이 너무 많으세요. 예. 특히 현대제철, 한 2년 전에 매수하신 것 같던데 맞습니까? 아, 2011년도. 그렇죠.
차트를 보니까 좀 죄송하지만 딱 고점에 사신 것 같아요. 예, 다 고점에 사가지고. 예, 혹시 종목을 고르실 때 우리 시청자님께서 직접 한번 고르신 건가요? 아니면 뭐 증권사 직원의 추천을 받은 아, 종목인가요? 추천도 받기도 했고요. 네. 본인이 고른 것도 있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손실 좀 많으신 상태여서 상심도 크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현대제철 부터 해가지고 종목이 다섯 개인데, 일단 현대제철하고 현대중공업 묶어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현대제철이 지금 14만 4,5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현재 64,000원이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지금 14만 5천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18만 5천원 정도 되고요. 일단은 그 현대중공업하고 그 현대제철은 가지고 계세요. 네. 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고, 일단은 그 지금 현재 화면에 지금 그 현대중공업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요 정도 뭐 55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정도까지 빠졌으면은 뭐 거의 다 빠졌다 봐도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현대제철하고 현대중공업하고 뭐 철강하고 조선 쪽인데 그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대제철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올해까지는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근데 네. 제가 팔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자, 현대중공업 차트를 좀 보면서 예를 들게요. 이게 2007년도에 급등했었다가 지금처럼 좀 많이 빠졌죠. 네. 그랬다가 또 보면 또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냐면 지금 뉴스에서 기따갑게 듣죠. 경기 안 좋다고. 그쵸? 네. 아니, 그거 계속 듣잖아요. 예. 그거 다시 좋다는 얘기로 뉴스가 바뀌면은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제철은 분명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매수가까지 갈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저는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제철 손절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제가 가지고 장기로 있던,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일단은 그냥 제가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예. 가지고 있던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던 전제를 깔면은 25만 원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올해는 힘들어요. 올해는 힘든데 가지고 있으면은 현대중공업은 분명히 수익이 날 겁니다. 빨리 날 거고. 근데 현대제철은 요거는 제가 매수가까지 간다고 확신은 못 드립니다. 가격 해보면 분명히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제철은 둘다 가지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그냥 펀드에 넣어놨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 길게 보시고요. 그리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분명히 조금이라도 수익은 나 있을 겁니다. 현대중공업은. 그렇게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요. 뭐, 다 내년에 어떤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게 될 거라 생각하고, 현대제철은 제가 볼때 요거는 손실을 줄이는 거가 1차로 목표가 좀될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현대제철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요건 지금 화면에 8만 원이라고 가격 나오고 있죠.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작가님이 달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준 거거든요. 요 가격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보유하고 계속 있으면 보유하고 계시고, 요거는 나중에 주가가 덜 빠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008년 요 부분 있죠? 시장 완전 급락 났을 때, 요때도 어쨌든 바닥 잡죠? 언젠간 바닥 나올 거예요. 바닥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한 5만 원까지도 더 빠지더라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5만 원까지 더 빠지더라도, 철강이, 그리고 제철 산업이 무조건 안 좋을 순 없어요. 조금 전에 조선 섹터도 봤죠? 안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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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았다, 이렇게 계속 흐름 타죠. 제철, 철강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니까, 요거는 한 5만 원까지 더 빠질까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요거는 제가 반등을 주더라도 한 9만 원 정도권 갔을 때, 그때 한번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내년에 이맘때쯤에 올라온다고 치면은 한 9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더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손실을 줄일 건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요건 현대제철하고 현대중공업은 그냥 놔두세요. 요거는 시간 지나면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건 일단 이것도 볼게요. 일단은 그 유원컴택 좀 볼게요. 유원컴택하고 코리아서킷 두 개를 같이 볼게요. 자, 유원컴택은 잘 보세요. 유원컴택은 그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거든요. 스마트폰 케이스요. 그리고 코리아서킷은 이건 스마트폰
관련주는 아닌데 이 회사가 인터플렉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코리아 서킷도 그렇고 유원컴퓨터도 그렇고 스마트폰 관련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유원컴퓨터를 볼 건데 유원컴퓨터가 주가가 지금 이제 9,000원에서 10,000원 잘 버티다가 6월 달에 확 무너져 버리죠. 확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삼성전자 무너지면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같이 무너지면서 동반적으로 같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유원컴퓨터하고 코리아 서킷은 이제 지금은 자 유원컴퓨터 차트 볼게요. 보면은 이게 그 가격이 주가 상승한 게 5,500원에서 11,500원까지 올라간데 이게 다 스마트폰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다 빠졌어요.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하방 경색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봐야 되는데 요건 일단 6,000원 깨지면은 이거는 아깝더라도 어쨌든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유원컴퓨터요? 예예. 6,500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조금 물타기 하면 안 되겠죠? 요거는 네. 물타기는 있잖아요. 무조건 네. 빠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빠졌다가 더 이상 안 빠지는 구간 있잖아요. 자, 잘 보세요. 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종목이냐면 자, 잘 보세요. 자, NC소프트 보이시죠? 예. 빠지다가 종목이 안 빠지죠? 예. 요거 이렇게 됐을 때 하는 게 물타기예요. 아, 예. 자, 잘 보세요. 그 다른 거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게임빌. 빠지다가 안 빠지죠? 최근 주가 흐름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안 빠질 때, 요럴 때 물타기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본인이 아직 유원컴퓨터. 주가 아직 더 빠졌는지 다 빠졌는지 덜 빠졌는지 아직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덥석 물타기를 하면은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예. 그래서 유원컴택은 일단은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 의견인데 중요한 건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요 사이에 가격을 지켜주면은 팔지 마세요. 근데 6,000원에서 5,500원 요 자리 깨져버리면은 요거는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예. 유원컴택은 5,500원에서 6,000원 요거 적어 넣으셨다가 요 가격 지키면 일단 가지고 있자 이렇게 하고 계세요. 네네. 자, 코리아 서킷은 요거는 인터플렉스가 안 빠져야 돼요. 제가 코리아 서킷은 인터플렉스 지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예. 자, 잘 보세요. 자, 인터플렉스 볼 건데 요거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거는 코리아 서킷이고 현재 인터플렉스를 보면은 인터플렉스가 빠졌다가 이제 안 빠지고 있지요? 네. 그러면은 만약 인터플렉스가 4만원 깨지면서 더 빠져버리면은 코리아 서킷은 더 탄력적으로 더 빠져버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인터플렉스가 하락을 멈췄기 때문에 이것도 하락을 멈출 가능성은 멈춘다는 게 아니라 멈출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지금 네. 2680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지금 어차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세요. 요거는 12,000원 정도 제가 매도가 설정해 드릴게요. 지금 14,000원에서 파나 12,000원에서 파나 큰 차이 없지요? 예, 예, 예. 그쵸? 그러니까 예. 어차피 빠져버린 거 다음 지켜줘야 될 자리가 12,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가 더 이상 안 빠지면은 요건 지금 빠지고 있지만은 더 안 빠지면 요것도 안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요거는 가능성으로 가진 가능성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14,000원에 파나 12,000원에 파나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12,000원에 매도가를 설정을 해드릴게요. 근데 요것도 유원컴택처럼 만약에 12,0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손절이 아니죠. 매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 동성제약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동성제약인데 요거는, 제약 섹터인데 제약 섹터 중에서 요거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염색제 있지요. 염색제 가지고 너무 주가를 많이 뻥튀기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 잘 보세요.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 건데, 추세가 제가 보기엔 요거는 지금 깨졌어요. 자, 선거 보니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도 지금 현재 이탈해버리고, 중요한 건 최근에 와서 보시면, 241선 이탈하고 난 다음에 저항되고 다시 밀려버리죠. 자, 제가 차트를 좀 늘려볼게요. 늘려보면 이 초록색 선이 241선인데, 자, 이전에 잘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받아도 241선 지지받고, 장기 추세는 안 깨고 올라가는데, 다시 한번 가격 조정받는데, 이번에는 241선 깨져버렸지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 장기 추세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거는 좀 매도를 하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장기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전저점까지 일단 조금만 지켜보라고 말씀드릴게요. 조금 아깝기 때문에 3,850원 있지요. 3,850원 깨지면 이거 손절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현대제철, 현대중공업은 일단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유원컴택하고 코리아서킷은 일단 매도 의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 있지요. 가격대 못 지켜지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제약은 일단은 요거는 파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장기로 가져가도 안 되겠어요, 이거는요? 동성제약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장기로 갖고 갈 만, 지금 구간에서 별로 그렇게 장기로 가져갈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정 아까우시면은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구간에서 장기로 갖고 가는 건 좀 전에 현대제철 보셨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깝지만, 그래도 동성제약이 비중이 10%잖아요. 10%니까 조금 아깝더라도 동성제약은 조금만 매도적으로 생각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제 말씀을 들어보고 오늘 방송 끝나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 말대로 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종목 선택하실 땐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오늘 전화 연결 기다리신 분이 참 많은데요. 바로 한번 두 번째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되시나요? 차바이오엔이요? 네. 자, 시청자님 혹시 지금 TV 보고 계신가요? 네. 죄송하지만 볼륨 소리를 좀 낮춰주시고 전화 소리를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차바이오엔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차바이오엔 1,500원. 1,500원? 예. 비중은요? 비중은 80%. 80%요? 네. 1,500원이면 지난달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 아, 그러셨군요. 일단 좀 주가 많이 급락한 적 있었는데 잘 버티셨어요,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차바이오엔 바로 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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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그 1,500원에 들어가신 게 이것도 많이 빠졌다 싶어서 저가 매수 들어가신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 그 시청자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들어가시면 이렇게 조금 안 좋은 현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TV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NC소프트 봤지요? 자, 한번 이거 제가 차트 좀 보여드릴게요. 앞에 지금 방송을 좀 못 보신 것 같은데 자, 화면을 보니까 NC소프트 어때요? 주가 안 빠지죠? 네. 이렇게 주가가 이제 안 빠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저가 매수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부터 이런 실수 이런 실수는 이번으로 끝내시고, 액땜에 때 생각하시고요. 액땜에 때 생각하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차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차바이오 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굳이 들어간다면 제가 보기에 셀트리온이라든지 메디포스트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 같은 게 최근에 그 램시마 얘기 들으셨죠? 여보세요? 예. 최근에 그 램시마 해가지고 셀트리온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네. 자,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어떤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가 나왔고, 그리고 파미셀 같은 경우는 강경변 줄기세포 치료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그리고 파미셀처럼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 5월달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은 이 회사가 그 줄기세포 가지고 노인성 치매 그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사람한테 임상을 성공한 게 아니라 동물한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셀트리온 램시마 그리고 메디포스트 뉴로스템이라든지 파미셀의 강경변 줄기세포 치료제처럼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요 종목도 갑자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 지금 주가 흐름 좀 로또식으로 도안이 모시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요거는 자 제가 보기에는 위쪽으로 주가를 40 매수가 있지요. 예. 요거를 강하게 뚫어내면은 좀 더 가져가지고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전처럼 이렇게 주가가 뭐 올라가는 흐름,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라 예. 로또식으로 확 올라갔다 아니면 확 빠졌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예. 그래서 1,500원을 돌파하면 가져가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자, 요것도 잘 보세요. 5일선하고 네. 21선하고 데드크로스 나는 자리 있지요, 여기. 네. 아, 죄송해요. 데드크로스가 아니네요. 요 겹치는 자리 있죠. 요게 9,800원이거든요. 네. 요거 만약에 못 지키면은 일단 매도 쪽을 좀 생각을 하십시오. 비중도 너무 많아요. 예. 비중 80%에 만약에 비중 80%에 만약에 잘못된 경우가 생기면 너무 아깝겠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기면 안 되니까 요거는 9,800원 만약에 이탈하면은 손절을 해버리세요, 그냥. 예. 다시 사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셀트리온이 저는 한 4만 원에서 한 4만 천 원 요까진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 주면은 그때 가선 제가 보기엔 따라가셔도 좀 무방하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차 바이언 같은 경우는 9,800원 말씀드렸죠. 예. 9,800원 만약에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 그래도 차 바이언이 사시겠다 싶으면은 예. 다시 가서 재매수 의견 한번 여쭤보시고 그게 아니라 제 말씀대로 만약에 다른 종목을 교체하신다. 그러면은 예. 셀트리온 만약에 교체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예. 4만에서 한 4만 천원 기다렸다가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매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전화 연결하기 전에 상담받을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두 종목 보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을 16만 원에 매수했다라고 하셨는데 현재가가 14만 원대죠. 손실이 많은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은 코오롱생명과학 매수하신 가격대가 67,397원이라고 하셨네요. 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혹시 또 TV 보고 계신가요?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볼륨 소리 좀 낮춰 주시고요. 전화 연결 예. 소리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자, 한미약품 언제 매수하신 거세요? 여기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네, 좀 안타깝게도 매수하시고 나서 주가가 쭉 떨어졌어요. 예, 계속 떨어지네요. 예, 자, 그리고 코롱 생명과학은 언제 매수하신 거세요? 요거는 며칠 안 됐어요. 그러세요. 일단 현재 예. 오늘 좀 주가 보셨어요? 예, 예. 한 2% 정도 오르고 있네요, 그래도. 예, 예. 지금 이제 1.8% 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한미약품과 코오롱 생명과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쭤봐 주세요. 예, 예.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 제약 섹터하고 바이오 섹터 좀 가지고 계시네요, 두 종목 다. 예, 예. 네, 한미약품이 80% 맞으세요? 예. 아, 조금 많이 가지고 계신데 혹시 뭐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예. 한미약품을 제가 예. 그 8만 원대에서부터 계속 매매를 했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예, 이번에 제가 저는 이게 한 18만 원까지는 쉽게 가겠다 싶어서 이번에 매수를 했어요. 네예. 그런데 지금 계속 지금 손질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지금 공급해서 머리 좀 심으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은 그 화면에 좀 잠시 나갔는데 일단은 예. 1차적으로는 수급이 문제죠. 기관 예. 쪽보다는 외국인, 이거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수급인데 일단 예. 외국인 매도가 조금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되고 있어요. 예. 요거는 한미약품은 일단은 예. 그 요게 그 북경 한미, 그러니까 중국 쪽 자회사 때문에 실적은 예. 좀 괜찮게 나올 거예요. 예. 나올 건데 지금 그 이 종목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어떤 거냐면, 요 241선 초록색 선 보이시죠? 예. 요 초록색 선인데, 이 초록색 241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자, 241선 장기 이평선이죠? 예. 장기 이평선 장기 추세란 얘기죠? 예, 예. 지금 요 종목은 꺾이더라도 중요한 건 241선이 안 깨져야 됩니다. 아, 예. 그죠? 241선이 안 깨진다는 얘기는 장기 추세가 안 깨진다는 얘기예요. 자, 좀 전에 그 상담했던 종목인데, 동성제약 잠시만 좀 볼게요. 자, 동성제약을 좀 보면은 자,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자,
화면에서 보실 건데, 자, 잘 보세요. 그 차트를 좀 땡겨보면은, 자, 요렇게 되면, 그 똑같진 않지만은, 자, 올라갔다가, 요게 지금 최근에 빠지는 건 좀 비슷하지요. 어쨌든 네, 빠지는 건. 네. 자, 비슷한데, 중요한 건, 이게 추세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건 정상이에요. 빠지는 건 네. 정상인데 중요한 건 이건 241선 지키죠. 241선, 그러니까 장기 성장성, 장기 추세가 안 깨지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올라오지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종목이 동성제약처럼, 동성제약이 작년 12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지키지 못하고 만약에 이탈해버리면은 요거 누가 보더라도 한미약품이 여기서 꺾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요. 자, 동성제약 보니까 좀 전에 그 얘가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요건 일단 240일선, 그러니까 13만 원 가격대 지켜준지를 확인을 먼저 좀 하셔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한미약품은 실적 뭐 이런 얘기, 실적 얘기, 뭐 수급 얘기 다 있는데 일단 그 다 제껴두고요. 한 가지만 보세요. 16만 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16만 매수하고 난 다음에 손실 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장기 추세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려주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241선이 13만 원의 손절가를 제시를, 이건 매도가를 좀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 못 지키면 그때는 무조건 조금 파시는 게 제가 보기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장기평선 지켜준지 안 지켜준지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코롬생명과 요거는 참 이게 좀 아까운 게 1차적으로 제가 이건 종목이 주가가 안 빠질 것 같은데 어떤 종목하고 지금 제가 조금 비교가 되냐면 그 MDS 테크라는 종목 혹시 아세요? 예예. 예, 이게 그 스마트카 관련해가지고 관련주인데 자 요게 종목이 그 보세요 5,000원에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12,000원에서 이게 12,000 주가가 묶어버렸지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제가 코롬생명과학은 조금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것도 그 폭은 좀 틀린데 자. 10만원까지 바짝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보시면 요 6만원하고 지금 9만원 사이에 묶여있지요. 조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지요. 요 6만원만 안 깨지면 다시 올려주겠지만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MDS 테크처럼 주가가 6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 묶여버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6만원에서 9만원 정도 박스권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어쨌든 싼 가격에 저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올라가지 못, 당연히 얘기했지만은 올라가지 못하면 매도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봉 차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어쨌든 요거 일봉 차트에서는 지켜져, 주봉 차트에서는 6만 5천 원, 6만 원인데, 일봉 차트에서 어떤 지켜져야 될 가격대가 6만 5천 원입니다. 6만 5천 원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7만 5천 원을 뚫어야지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롬생명과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7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지금 영업이익이 한 60억 정도 그 기존 가이던스 예상치가 있는데 네. 지금 거기에 못 미칠 거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실적이 예상에 부합하면 괜찮은데 뭐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충격까지요. 지금은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산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6만 5천 원, 7만 5천 원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7만 5천 원 올라가고 난 이후에 요 종목의 어떤 그 기업 내용이란지 그리고 펀더멘탈 그때 가서 여쭤보셔도 안 늦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예, 예.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들어 문자 상담은 내일 이어서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여기서 마칠게요. 정태근 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현명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